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지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2,700억 원 규모의 우리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. 프랑스 기술을 빌려 KTX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첫 번째 수출길이 열린 겁니다.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KTX 고속열차.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고속열차는 빠르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승객 여러분을 모실 것입니다.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해 생산을 시작한 뒤 국산화율 100%를 달성했고 20년 만에 우리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길이 열렸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인프라와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이를 계기로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고속철 42량, 2,7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.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.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53억 달러,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, в целях раскрытия огром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узбекско-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ы подготовили целый ряд предложений. 양국은 우즈베키스탄이 다량 보유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텅스텐과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내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. 타슈켄트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.